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에 김태안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동에서 옮겨와 온갖 어려움 속에 땅을 개간하여 힘들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자마자 일찍 혼인하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역시 아버지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제대로 묘를 쓸만한 여력이 없어 가묘를 쓰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안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묘를 쓸만한 길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밭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위에 쓰러진 노승을 발견하였습니다. 태안이 급히 다가가 보니 노승은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태안은 노승을 집으로 데려가 눕히고 죽을 수어 먹였으나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집은 단칸방이어서 밤이 되면 아내는 부엌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또 없는 살림이라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줄여가며 노승을 돌보면서도 부부는 불평 하나 없이 오로지 그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긴 노승은 꼭 은혜를 갖고 싶다고 하며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태아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털을 잡지 못해 그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뜻을 알아차린 노승은 며칠을 더 그 집에 머물며 주변의 좌우산천을 살피더니 그에게 벼슬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태아는 자신들의 생활이 워낙 곤궁하니 과분한 것은 바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서 굶지 않고 끼니나 있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노승은 태안의 간절한 눈빛을 헤아려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을 따라 나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집안 맞은편 북쪽 산자락에 산맥이 닿은 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맷자리를 쓸 방위를 표시해 둔 다음 장산날과 하관 시간까지 일러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곳은 집과 가까운 거리라 수시로 찾아가 묘를 정성껏 돌볼 수 있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장사를 지내고 나니 태아는 그간 있었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장사를 지내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백립을 한가득 싣고 온 남자가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잘 곳은 마땅치 않았지만 늦은 밤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날이 밝자 남자는 사정이 있어 당장 백립을 가져갈 상황이 못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찾으러 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부부는 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고 흔쾌히 수락하여 백립을 헛간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그 남자는 백립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더 흘렀을 때 나라에 갑자기 국상이 나는 바람에 백성들은 백립을 갖춰 써야 했습니다. 한번 국상이 나면 백립의 값은 수십 배씩 오를 정도여서 그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국상 기간이 끝나면 백립의 시가는 땅에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때까지도 백립을 맡긴 남자가 찾으러 오지 않자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고심한 끝에 부부는 하늘이 준 횡재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팔았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안이 장에 팔기 위해 백립을 지고 나서면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빼앗기듯 다 팔렸는데
값도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립을 지고 나와 팔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였더니 순식간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돈으로 전답을 사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백립의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부부는 꽤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래도 태아는 스스로 농사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직접 소를 끌며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가는데 쟁기날이 커다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아는 돌을 꺼내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큰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부부는 돈이 든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관아에 찾아가 그것을 얻게 된 경위를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는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시일이 꽤 지나도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안이 살고 있는 단밀리 마을 일대는 몇십 년 전 도적대들이 극성을 부리다가 일망타진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때 도적대들이 몰래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다가 돈의 주인도 명확히 밝힐 수 없자 사또는 돈 상자가 묻혀있던 땅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백립에 이어 그 돈까지 얻게 된 부부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땅은 늘 풍년이 들어 해마다 8,000석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백립과 돈 상자의 원래 주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평생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